보고 했었죠. 네. 그래서 본래는 이제 마상격구하고 보격구, 그러니까 땅에서 노는 보격구로 나뉘어진다고 하는데요. 본래 그 페르시아에서 처음 발달이 됐었고 이것이 중국 당나라를 거쳐서 우리나라에는 신라시대 때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류계층이나 무인계급에서 널리 행해졌고 무과시험에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과시험의 한 종목으로도 쓰였었던 그런 아주 유서 깊은 그런 민족 놀이입니다. 네. 그 뭐 마상격구를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제 보격구는 거를 보자 지상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마상격구 하기 위한 전 단계 그렇죠. 우리도 뭐 피겨 스케이팅 이런 것도 기본적인 스케이트를 탈 수 있어야 예, 또 피겨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땅에서 하는 그런 놀이 형태고 그래서 이제 몇 명씩 양편으로 나눈 다음에 일정한 거리에서 그 나무공 목구라고 하는 나무공을 그 쳐서 구문 안으로 통과시켜서 이제 그 승패를 가르는 그런 놀이입니다. 네, 복장 자체도 화려하고 질서정연하게 서울시 순서 보격구 지금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입장이 됐고 이제 집히 단계로 넘어갔죠. 네네, 그 나무공을 이제 잠시 바깥으로 밀어서 구문 안에 넣는 그런 놀인데요. 네. 지금 뭐 놀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보니까 풍물패도 있고 지금 그 춤추는 무녀들도 있고 또 이제 그 사면육각을 갖춘 아주 역시 그 서울대에서 그런 왕실에서 행해졌었던 그런 놀이여서 그런지 굉장히 화려한 그런 그 민속놀이가 연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구기를 하면서 옆에서 흥을 돋궈주고 지금 이제 준비해서 조준을 해서 넣고서 좋아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네네, 지금 자 그러니까 환호. 예, 환호하고 네. 그런 장면이죠. 또 자기 팀끼리 또 서로 뭐 축구로 따진다면 골 세레모니라 그러나요? 네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골 뒤풀이 또 행사가 벌어지는군요. 네.
북한 하나! 북한 하나! 두려워! 세시오! 정평 하나! 정평 셋! 정평 셋! 네, 조금 전에 뭐 보니까는 이제 청팀, 홍팀에서 청팀이 이겼다. 네. 이 팀은 몇 개 들어갔고 저 팀은 몇 개 들어갔다. 네. 그렇게 또 카운트를 해주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청팀이 세 개를 넣고 적팀이 하나를 넣어서 그런 청군이 이겨서 이제 흥겹게 그 풍악에 맞춰서 또 이제 무녀들이 잔치를 벌이고요. 춤을 추는 그런 네. 광경입니다. 네, 이제 수양팀으로 넘어갔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나무공을 그 장시에 그 동그란 뭐 그 동그란 부분 그 시부라고 하는데요. 네. 그 안쪽에 담아서 한 바퀴를 돌린 다음에 이제 구문에 넣는. 그래서 아까 했었던 GP보다는 좀 한 단계 그런 높은 수준 고난도 기술 예, 그런 네. 그런 놀이입니다. 네.
우승! 이제 호전무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 나무공을 그 등분 고리 모양 안쪽으로 떠서 순간적으로 끼워 올렸다가 다시 넣는 그런 복역구 놀이 중에서 가장 화려한 고난도의 기술을 가진 놀이입니다.
송편 하나요. 둘이요. 셋이요. 넷이요. 송편 하나요. 둘이요. 셋이요. 넷이요. 송편 넷. 송편 넷. 홍수. 다음 단계로 넘어갔죠 이제. 네네. 네. 지금 이제 호전무가 끝났는데 호전무에서는 뭐 홍편과 청편이 네 개씩 예 가서 네. 공승이라고 하더군요. 같이 이겼다 그래서 공승이라고 해서 이제 예. 같이 이제 축하하는 그런 그 춤을 추고 있고요. 예. 이제 본격적인 보격구로 넘어가요. 지상격구. 그렇죠. 예. 이제 땅에서 하는 그런 격구다 그래서 보격구라고 하는데 이 보격구는 이제 단체 경기로. 그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까지 했었던 그 지피와 수양팀과 호전무는 이제 그 축구로 하면 이제 승부차기 같이 그죠? 아,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하는 거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메인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보격구가 이제 연행이 되겠습니다. 뭐 현대 하키와 비슷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그런 네. 어떻게 서양에서는 하키를 하지만 우리는 이제 예전부터 그런 이런 격구라는 놀이를 했었고 또 이제 그 한 가지 이제 주목되는 점은 사실 그 서양에서는 이런 운동 경기를 하면은 음악은 없잖아요. 그런데 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운동 경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풍물을 올리고 풍악을 올리고 그리고 춤을 추고 이런 식으로 해서 늘 그런 음악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일상화돼 있었던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이번 서울 보격구의 그런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그 삼국지 위지동이전에 보면 우리 민족은 가무를 즐겨하는 민족이다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죠. 네네. 예, 어디 가든지 이제 노래 소리와 춤이 끊이지 않고 예. 흥겨운 신명나는 민족이 예. 이런 경기에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경기를 할 때도 이제 늘 가무가 함께하는 네. 그런 흥겨운 잔치입니다.
네, 지금 보면 양 팀이 이제 혼전, 한 골씩 주고받고, 심판이 또 이제, 홍색 팀이, 홍군이 이기면은 홍깃발 들어서 득점 상황을 얘기해주고, 네. 또 청팀이 골을 넣으면 또 득점을 또 그 숙이 깃대로, 네. 파란 깃대로 신호를 하는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주 그 격렬한 그런 그 운동이고요. 그리고 그런 격렬함에 맞춰서 또 이 풍물 장단도 지금 이제 점점 아까보다는 더 빠른 그런 자진무리 장단으로 넘어가서 아주 그 격렬함을 또 더해주는,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응원단도 있고 또 흥을 돋구고, 진 팀한테는 또 격려가 되겠고, 네. 이긴 팀한테는 또 신나는 또 풍악을 울려주고. 네, 그렇죠. 네. 그 현대판 뭐 정말 그 하키, 필드 하키하고 너무 똑같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왼쪽에서 지금 또 치고 들어가거든요. 왼쪽 그 네, 득점이네요, 득점. 예. 청군이 한 골 앞서 나가기 시작했네요. 예, 예. 그 우리나라가 그 하키를 잘하지 않습니까? 잘하죠. 네, 그래서 네. 그런 것이 이런 전통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시드니 올림픽에서 남자 하키가 이제 준우승을 했고, 또 지난 아시안 게임에서도 남자 하키가 또 부산 아시안 게임에서 우승을 했거든요. 네, 우리 세계에서 좀 하키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선조들의 이 격구, 보격구 덕이 아닌가 싶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또 이제 저렇게 이제 골을 그 넣으니까 구문에다 공을 넣게 되니까 또 이제 흥겨운 그런 춤을 추게 되고요. 네. 청평 3, 홍평 2, 청평 승. 네, 이제 판정 순서가 끝나고, 네. 서서히 이제 또 정리 단계로 접어드는데요. 네네. 청편이 세 개를 넣고, 그리고 네. 홍편이 두 개를 넣어서 청편이 3-2 승리를 하고, 이제 그걸 흥겨워하면서 이제 같이 한바탕 춤을 추고, 네. 이제 뭐 이긴 팀이나 진 팀이나 서로 또 진 팀의 격려, 이긴 팀의 축하, 어울림의 한마당이 되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풍악을 울리면서 풍물패가 행진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춤을 추는 무녀들이 이제 나가면서 이제 이 마당을 마치는, 네, 운동을 하면서 또 여흥도 함께하고, 우리 민족이 정말 가물을 좋아하는 민족이다 새삼 느끼게 하는 또 보기였고,
제44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셋째 날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오늘 여섯 번째 경연 서울특별시 보격구 지금 서서히 그 피날레 장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경기를 마친 선수들 또 여흥 응원을 또 해준 또 무희 그리고 농악팀 세 팀이 또 지금 한 대에 어울려서 하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리 동작도 제법 오래 걸리네요. 네네. 이거 어떻게 운동 끝나고 나서 이제 숨 고르게 하는 그런 동작이라고 네. 할 수 있겠어요. 이제 근육이 좀 긴장돼 있으니까 또 풀어주는 그런 네네. 참 과학적인 그런 또 피날레 장면입니다. 네. 그리고 무녀들의 이 춤 동작도 그 역시 서울에서 예전에 이제 한양에서 춰줬었던 춤이라서 그런지 그런 그 궁중무용 정제라고 하는 궁중무용의 그런 춤사위를 아주 그런 따라하는 그런 그 아주 고상하고 우아한 그런 춤입니다. 원을 그리면서 돌면서 이제 한 대 올리고 가운데는 이제 격구를 했던 양청팀 청군 홍군 선수들 또 바깥쪽에는 농악패 그리고 무희들이 지금 즐겁게 한마당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강원도 동해시 망상 오토캠핑 리조트 주행사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제44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셋째 날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여섯 번째 경연 서울특별시 보격구 피날레 지금 장면입니다. 정말 그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지금 볕도 참 따갑고요. 아주 풋풋한 우리 농악과 또 젊은 함성들 열기가 이곳 동해 망상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자칫하면 잊혀버릴 수 있는 우리 민속들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대회를 같이 함으로써 잊혀지지 않고 우리 후대까지 널리 오랫동안 전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대회를 통해서 또 널리 알리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이제 이런 많은 민속놀이들이 전승될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을 마련한 것이 한국민속예술축제의 의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100여 명 이상 되는 팀들이 함께 어울려서 제대로 이렇게